야, 오미. 응. 그 알지? 응. 우리 그 유튜브 지금 쇼츠 벌써 100만 또 터진 거지. 크게 터진 건 한 1200만, 2000만 이렇게 나왔어. 좋아서 한 건데. 그니까.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니, 그 댓글에 그 YG는 그냥 질인데 이 댓글이 사실 릴스, 쇼츠, 틱톡 해가지고 거의 뭐 다야, 과반수야. 많은 사람들이 이제 GD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죠. 그지. 이게 GD를 조금 표현을 하고 싶으면 따라. GD 형은 살짝 이런 제스처가 많아. 선글라스까지 껴주면 안 되냐? 지우 형은 또 이렇게 살짝 이렇게 포즈가 있어.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 살짝 V 할 때도 조금 이렇게 얼굴 가려주면서. 그리고 인상을 좀 써줘야 돼. 거의 A세컨즈. 그리고 이제 조금 뭐 패션위크나 파티 갔을 때 걸어가는 거. 오케이, 한번 걸어줘, 한번 걸어줘. 우리 그거 하자. 찌디 이거 알지? 찌디. 준비된 말이죠? 아, 준비됐어. 오케이, 세븐 에잇. 찌디 살짝 이런 느낌. 약간 비슷한데? 가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잖아. 그렇지. 약간 예를 들면. 야, 고맙다. 야, 오미, 그러면 그거 한번 보여줘, 이제. 뭐? 얘 어제는 지디 춤추는 걸 좀 떴잖아. 아, 그치. 그래서 지디처럼 춤추는 법. 지디는 춤출 때 진짜 멋있잖아. 멋있지. 근데 그게 멋이 아니야. 뭔가 먼지가 막. 먼지가? 몸에. 어깨에 먼지가 있어. 살짝 이렇게 털어주는. 거. 그리고 머리에도 살짝 비듬 같은 게 있어서. 꺾어주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살짝 이렇게. 뭔가 털어주는 거. 손에 손톱 이제 때가 묻으면 그리고 한번 털을 한번 해줘. 여기서 확실히 해야 되면 지디 형이 그렇다는 게 아니야? 그치? 아니, 느낌이 있지. 진짜로 막 이렇게 비듬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선글라스도 살짝 좀 이렇게 뭔가 그런 느낌이지. 아, 야, 오미, 그러면 그거 한번 3종 세트 한 번에 보여줘. 춤으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판타스틱 베이비 알지? 아, 그럼 알지. 한번 해줘. 그치? 이게 이제 보통 베이징 무브. 베이징. 근데 여기서 GD에 조금 뭔가 그 색깔이 들어갔다? 네. 하자, 이제 준비를. 어깨 한번 털어주고, 머리 한번 털어주고, 와우. 하자, 와우. 체이스 점프 보여주고. 하는데 여기서 치고. 오. 맞추고. 한번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강약 조절이 좀 필요하죠. 여기서 강하게. 여기서 그냥 놀고. 막 이런 느낌. 그러면 너 어떤 노래든 다 GD 스타일 할 수 있어? 그럼. 그럼 예를 들어 요새 오마이갓 오마이갓도 할 수 있어? 그럼 오. GD 스타일로 어 스타일로 그치 그치 GD 스타일로 오. 괜찮은데? 괜찮지? 이렇게 살짝 그 소스들로 라면 끓여 먹을 때 조금 스프가 필수잖아. 나는 이제 그런 느낌이지. 스웩? 쓰레기 필수인 거야? 필수지. 야, 오미, 여기서 그거 보여주면 안 되냐? 이거 있는데 그 갑자기 그거 생각났어. 뭐? 마마 오프닝 있잖아. 아. 마마 오프닝 약간 이런 데서 있잖아. 맞지. 쌓여 있는 데서. 맞지. 그게 또 레전드 무대 아니냐? 그치. 그거 한번 여기서 한번 보여줘. 그럼 가운은 뭐야? 이 가운이 또 마마 또 오프닝 때 입었다. 아, 그 털 털. 그치. 아.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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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야, 오미, 그거 한 번만 더 보죠. 일본 콘서트. 이사시보리나. 야, 오미, 마지막으로 너가 제일 자신 있는 건 뭐야? 노래 딱 하나 틀었을 때. 내 인생곡. 삐딱 모두 모두 삐야 파이팅 오 와 주인공은 너와 나 갖고 쓰리고 헤매는 외로운데 사랑이 거리 비트 리듬 소울 모두 오케이. 이런 느낌이지. 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진짜. 아, 너무 잠깐 취했었다. 아, 이게 뭐 비슷하게 나갈지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꿀팁 전달해드렸으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